89쪽입니다. 여기 토지. 이 과거에 이제 이게 종합 토지세였죠. 그죠? 요게 이제 없어지고 지금 이제 재산세에 토지분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종토식 하는 게 없어지고. 요 토지는 이렇게 나누어 과세합니다. 토지 부분은 먼저 요 토지 한번 볼게요. 요거 먼저 아까 우리가 주택을 의뢰했잖아요. 만약에 집이 세 채다, 그죠? 이래가지고, 갑이 나는 사람이 집을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억, 3억, 5억짜리 집이라면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요걸 따로따로 부과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합해가지고 10억 이래가지고 요래 부과할까요? 재산세를. 요렇게 따로따로 부과하느냐, 요걸 합해서 요래 합산해서 요래 세금을 과세하느냐, 어느 게 맞을까요? 따로따로 합니다. 요래 하지 않고. 알겠죠? 주택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요래 따로따로 하는 거하고 합산하는 거 금액이 다르겠죠? 어느 게 많습니까? 합한 게 많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커지면 이것도 뭐 되죠? 커져버리잖아. 이게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래 안 하고 주택은 따로따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가 주택은 뭐라 한다? 주택별로 한다. 이랍니다. 알겠죠? 주택은 주택별로 한다. 주택은 뭐로 가서 한다? 주택별 과세.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세종시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요래 세 필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2억이고 요게 3억짜리, 5억짜리 땅가 있습니다. 토지. 토지는 따로따로 할까요? 합산할까요? 모르겠습니까? 토지는 합산합니다. 알겠죠? 아, 그래. 토지는 무슨 과세 한다? 합산 과세. 알았어요? 알겠죠? 다시, 주택은 뭐라 그랬죠? 주택별은 주택별 과세합니다. 토지는 무슨 과세 한다? 합산 과세. 알겠죠? 합산. 그럼 토지를 합산하는데, 이걸 전부 합산하면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부는 따로 떼서 과세한다. 보세요. 합산을 하는데 일부는 따로 과세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고. 합산을 하되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합산의 방법이. 하나는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 합산이 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이런 땅이 있으면은 요 땅 중에서 요런 요런 땅은 요거 따로 과세합니다. 분리. 분리 과세. 따로 과세하고. 왜? 합산보다 세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또는 세금을 낮춰줘야 되겠다. 이유는 요겁니다. 이걸 똑같이 합산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요 불합리하니까 합산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과세하거나 농지 같은 거는 세금을 낮춰줘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경우는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 분리과세고. 나머지는 합산을 하는데 합산을 하되 요런 요런 토지는 요것끼리 별도 합산하겠다. 별도로. 별도. 나머지는 묶어서 무슨 합산? 종합 합산하겠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분리과세가 있고 합산을 하되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무슨 합산? 종합 합산. 알았죠? 요렇게 구분하는 거. 우리가 지금 토지에서는 바로 이거죠. 그죠? 요거. 요거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요거 세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세금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 요게 들어가는 땅, 요게 들어가는 땅, 요건 땅이 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요게 포인트 핵심이죠. 그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요거는 기본 나오고 어떨 때는 두 문제 나오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알겠죠? 분리별도 종합인데 우리 교재 보면은 요 내용이 189쪽부터 우리 교재에
189페이지부터 해서 쭉 넘겨보세요. 넘어가면은 쭉 나오는 게 전부 이겁니다. 이거 구분하는 게. 예. 그게 어디까지냐면 208조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208조 위에까지 나와 있는 문제까지 나오면은 약 20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20페이지 내용이. 그 내용들이 전부 뭐냐면은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구분하는 거다. 알겠죠? 그럼 요걸 지금부터 제가 구분해 드릴 거니까 하나 예, 메모 하나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시 또 한번 정리하기가 좋죠. 그죠? 메모를 하는데 뭐 메모지 혹시 없으면은 교재 그 책 뒤에 보면은 여백이 좀 있잖아. 그죠? 제일 뒷장에. 메모지 있으면 그냥 하시고 없는 분이 있잖아. 책 제일 뒷장 보면 여백 있잖아. 그죠? 예, 거기다가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보기 좋습니다. 그죠? 예. 알죠? 뭐, 메모지 있으면 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부터, 요건 구분할 겁니다. 분리과세, 별도과세, 분리과세하고 나서 한 여섯 칸 정도. 6칸 띄우고, 한 6칸. 알겠죠? 그리고 별도과세. 한 3칸 띄우고, 그리고 종합과세, 이렇게. 종합과세. 알았죠? 종합과세다.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 알겠죠? 여기 한 6칸 띄우고, 3칸. 이제, 분리와 별도와 종합 구분한다, 그죠? 요, 분리과세, 요거는, 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적게 과세한다, 그죠? 요거는 고율, 요거는 저율. 아, 그래서 분리과세는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고율이 있다. 또 낮춰준다, 그죠? 저율 두 가지입니다. 고율이 몇 프로냐? 4%짜리. 요거는 4%. 저율이 얼마냐? 요거는 0.07 하고 0.2% 두 가지입니다. 고율은 4%고 저율은 0.07과 0.2%. 그리고 별도과세 있죠, 그죠? 요거는, 예, 요거는 0.2에서 0.4%. 종합과세 있죠? 요거는 0.2에서 0.5%. 요거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요걸 한 개짜리고, 요거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금액에 따라서 요렇게. 0.2에서 0.4로 되어 있죠. 요게 비슷한데, 요 세율이 비슷하지만, 과표가 다릅니다. 요게 만약에 1000만원에 0.2라면, 요거는 500만원에 0.2, 이렇게 과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금은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 높은 게 이거, 다음에 이거, 요거, 요거, 요런 식으로. 이게 제일 높다. 알겠죠? 그 다음 요거, 요거, 요런 식입니다. 그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요걸 이제 구분하면 되겠잖아. 그죠? 요거 요거. 알겠죠? 요렇게. 이게 세금 제일 높다. 그죠? 이게 뭐냐? 사치성 재산. 알겠죠? 사치성 재산. 예. 그럼 우리가 사치 재산은 뭐라 그랬죠? 예? 별골 우선주. 그죠? 이거잖아. 자, 보세요. 우리 앞 시간에 재산세를 할 때 주택인 경우는 요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요래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면 주택은 요걸 과세해 버렸잖아. 토지는 따로 과세 안 합니다. 그죠? 건물을 할 때 요 같이 해서 1년에 두 번 세금 부과해 버렸죠. 요건 따로 과세 안 한다. 그죠? 안 하고 별장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요거 요거 합해서 4% 과세해 버렸잖아. 요것도 과세 따로 안 합니다. 요거 할 때 같이 4% 해버렸으니까. 선박은 배. 선박은 땅이 없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땅이잖아. 그죠? 토지. 그죠? 땅.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땅. 선박은 땅이 없죠? 제외. 두 개 남았네. 아, 요거밖에 없네. 그러면은. 골프장의 땅과 뭐다? 오락장의 땅. 알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여울 때는 오, 그걸 해버렸어요. 오골계, 요렇게. 오, 골. 왜 까만 닭 있죠?
오골계 이렇게. 아, 오락장의 땅, 골포장의 땅이다. 요거 오골계 요렇게 기억하세요. 요것만 4%짜리구나. 그다음 이제 제일 낮다 그죠? 0.07은 굉장히 낮다. 이게 바로 뭐냐? 농지입니다. 농지. 아, 이거는 농지 전답과 순을 말한다 그랬죠. 농지. 요거는 공장. 요게 뭐냐? 상가 건축물의 땅. 우리 학원 건물의 땅 이런 거. 자, 다시 0.07에 들어가는 거는 농지라 그랬습니다. 요 농지에 들어가는 거는 전답 과수원. 전, 답, 과수원. 그럼, 목장도 마찬가지. 요, 같이 요, 0.07. 임야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 농지, 목장, 임야는 모두 0.07이다. 공장은 0.2. 상가는 별도 과세예요. 여기다. 알겠죠? 자. 우리 세법에는, 건물의 땅이 있잖아, 그죠? 땅. 건물의 땅이 있죠, 그죠? 건물의 땅이 있고, 그냥 땅이 있잖아, 땅. 그냥 땅, 그죠? 그냥 땅도 있을 거고, 건물의 땅도 있죠, 그죠? 건물의 땅이 있는데, 요, 우리 세법에 건물을 딱 세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세 가지로. 그 하나가 뭐냐면은 주택. 하나는 공장, 하나는 상가, 이렇게. 그 주택, 공장 아닌 거는 모두 뭐라 해버린다? 상가라 해버려, 상가. 알겠죠? 상가, 또는 영업용 건물, 또는 사업용 건물에 부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주택의 땅, 주택의 땅은 요거는 별도가 안 한다, 요거는 안 한다 그랬잖아, 우리 방금. 공장의 땅은 저게 무슨 과세? 무슨 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맞죠? 그죠? 분리과세. 상가의 땅은 무슨 과세? 그렇지. 별도 과세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건물의 땅은 다 끝나버렸잖아. 그렇죠? 요래 과세 한다, 그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합까지 들어간다고 요 들어가나 보세요. 예. 요래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저런 농지 목장 이런 거는 그죠? 농지 같은 거는 모두 분리과세고 나대지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들어갑니다. 종합과세. 알겠죠? 이따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예, 땅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렇게 구분했다 그죠? 다시 고요런 오골계 요 농지 목장 임야고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다 그죠? 예, 됐는데 그럼 요게 들어가는 게 뭐냐? 종합과세 들어가는 거. 요게 요거 보세요. 여기에 있는 농지 목장 임야가 여기에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여기에 있는 공장이 또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상가가 또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거는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농지와 이 농지, 이 공장과 이 상과 이를 구분만 하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지금부터. 그죠? 그러면 어떤 농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어떤 농지는 종합과세가 되고, 어떤 공장은 분리가 되고, 어떤 공장은 종합이 되고, 어떤 상가의 땅은 별도가 되고, 어떤 땅은 종합이 되느냐. 이거 구분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지금부터 구분할 겁니다. 기본. 알았죠? 그죠? 여기까지. 요거 하고 지금 요것도 하나 세고. 그리고 요 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분하는 거. 예. 지금 세 개 한 겁니다. 세 개, 세 개. 알겠죠? 요 세 개, 조금 복잡습니다. 요게. 약간 복잡지만은. 자, 보세요. 요거 세 개다.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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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구분하는데. 우리가 농지를 구분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농지는 토시 지역에 있느냐. 농촌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해 버립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그럼 먼저 이거 보세요. 요 농지는 0.07이고 요 농지는 0.2에서 0.2, 0.5면 어느 게 세율이 높죠? 종합이 높죠, 그죠? 요게 낮죠?
그러면은 도시 지역과 농촌이 있다면은 농지가 어디에 있는 걸 낮춰줘야 될까요? 농촌 지역이잖아. 그 요쪽은 어떤 지역? 농촌 지역. 요거는 도시 지역. 알겠죠? 요거는 농촌 지역, 도시 지역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법에서는 농촌을 뭐라, 요거는 도시 지역 뭐라 하고, 안. 요걸 뭐라 한다? 밖이라고 합니다. 밖, 밖. 도시 지역 안, 도시 지역 밖. 이런 식으로. 알겠죠? 밖이라는 건 뭐죠? 농촌 지역이란 말입니다. 알았죠? 안과 밖. 이렇게 구분한다. 알겠죠? 안과 밖. 그럼 요거는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이지. 그죠? 밖. 요거는 밖. 요건 어디? 안. 알았죠? 안. 그럼 한번 알겠죠? 요건 어디? 도시 지역 안. 요거는 도시 지역 밖. 알겠죠?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은 요거는 분리과세다. 그죠? 자, 여기서. 그럼 요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여보세요. 도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요게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거,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거, 요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다시.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요런 농지가, 그죠? 요게 그린벨트 지역에 있으면은 무슨 과세 한다? 분리과세 해준다. 원래 적어드릴게요.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는 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죠? 요게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으면 요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한다. 알겠죠? 분리과세. 다시.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인데 요게 도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은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으면은 요거는 분리과세다. 알았죠? 자, 하나만 더. 요 농지는 개인 소유.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공익 목적. 다시. 뭐라 그랬죠? 시작.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목적. 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요거는 기준 면적 내. 목적. 요거는 공익 목적의 임야다. 그래서 요걸 다시 또 적어두게 보세요. 요거는 농지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목장, 요거는 뭐, 기준 면적 내. 그리고 임야, 방금 뭐라 그랬죠? 공익 목적. 요런 것만 분리과세 해주겠답니다. 자, 다시. 다시. 그, 이제, 요건이 두 가지다, 그죠?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 지역 밖에 농촌 지역이 있으면서, 농지는 그러면 우리가 분리과세 되기 위해서는 농지,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알았죠? 또, 목장은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서 기준 면적 내,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서 공익 목적의 소유 임야, 요런 거 산. 요런 거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다시,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반대말. 요거 반대말. 요거 반대말은 요리옵니다. 요거 반대말. 알겠죠? 요거 반대말이다. 반대말. 요거 반대말. 그러면 요거 반대말 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지와 목장과 임야다. 그죠? 요거 반대, 개인 소유 반대, 누구 소유? 그렇지, 법인 소유. 아,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요거는 종합이다. 그죠? 요거 반대는 무슨 말? 그렇지, 기준 면적 초과분, 초과분. 알겠죠? 초과, 초과. 공익 반대 뭐? 사익. 예. 요거는 종합이다. 알았죠? 종합. 이렇게. 이렇게.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반대말. 법인 소유, 기준 초과 사익. 알겠죠? 그죠?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마무리 해볼게 보세요.
그럼 농지가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나, 요거는 말하면 개인은 어떤 식량 조달 목적이니까 요거는 세금 낮춰주겠다, 그죠? 그런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농지가 법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농지는 법인이 소유라는 거는 법인은 수익 목적이다, 수익, 돈벌이 목적. 그래서 너거는 세금 좀 많이 내라 이 말입니다. 취지가. 그런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죠. 비영리 법인 있잖아, 그죠? 요런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은 세금 낮춰줘야 되겠죠.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요리 올라가 버립니다. 영리 법인이 아니고 무슨 법인? 비영리 법인. 요런 비영리 법인은 분류과세 준다. 그럼 비영리 법인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거. 그 고아원, 양로원, 알겠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예. 법인이 매립 간척한 땅에서 직접 경제하고 있는 농지라든가, 요런 거에 대해서는 낮춰주겠답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데, 농사 안 짓는 땅이 있더라. 요런 도시 지역 밖에 있는 농지지만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비영리 가지고 있다면 분리가 세주겠는데 농사 짓지 아니하고 놀리고 있답니다. 그걸 나서줄 필요 없죠. 그래서 농사 짓지 아니고 놀린다, 휴가 갔다, 휴 경작하지 않고, 그죠? 요거 우리가 뭐라 하느냐, 휴경지라 할 겁니다. 알았죠? 휴경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종합. 한 번 더 할게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인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다, 그죠? 법이라도 무슨 법인? 비영리 법인은 분리. 그 농사짓는 땅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았죠? 기준 면적 내는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 한 마리 기준 면적 예를 8이다. 요거는 산자부 장관이 고시해놨습니다. 8번 제가 넘었는데 제가 숫자를 줄였습니다. 예. 약 한 3평, 11점 얼마 되는데 약 8이다. 나는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다. 우리 목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럼 나는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1000이다, 그죠? 요거 목장 요거 고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한 마리 기준이 8입니다. 100마리만 기준이 얼마죠? 800이죠. 800. 그 요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과세? 분리 과세. 800까지. 그럼 전체가 1000이니까 200은 넘었잖아. 그죠? 요거 200은 초과됐죠. 요거는 무슨 과세? 종합 과세. 그래. 한 마리에 기준이 8이니까 100마리니까 기준이 800이잖아. 그죠? 800까지는 분리 과세 주고 요거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한다. 초과 부분. 그 요 말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는 가축별로 딱 정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공익 목적이다, 그죠? 문화재 보호구역 간에 있는 임야 같은 거 또는 군사시설 목적 임야 같은 거 요런 거는 분류과세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은 요거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단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 문중.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종중 소유, 우리 선상 같은 거, 요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거, 요런 거는 분류가 세 주겠다, 까지. 요게 농지 목장 임야 부분. 세 가지가 끝났다, 그죠? 뭐 안에 내용 그런 거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공장 복귀해 보세요. 요 공장. 요것도 기준 면적이 있다.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기준 면적 초과분.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전부 종합이다. 아, 기준 면적 초과분은 종합이구나. 요것도 초과잖아. 그죠? 초과는 모두 종합이 나온다. 그죠? 종합. 공장은 기준 면적 내인데 이 공장이 예를 들어서 그죠? 공장인데 군 지역에 있는 공장은 관계 없습니다. 군, 업, 면 지역은 위치에 관계 없는데 이게 만약에 시 지역에 있다. 시 지역, 서울시, 그죠?
세종시 대전 시내에 있다면은 요 공장은 공단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공단 지역. 그럼 공단 지역을 우리 뭐라 부르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해야 된다. 만약에 공장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한다면 그거는 별도 가서 한답니다. 별도. 따라서 요리 들어옵니다. 공장인데 이 공장은 시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한다면 요거는 별도 가셔야 한다. 별도. 다시 공장 시지역에 있는 거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는 것만 분류과세 대상. 근데 요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 있다면 요거는 별도 과세. 같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추가할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는 공급용 토지, 공급 목적의 토지가 있으면 요거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여기 또 추가 들어가는 거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면 요거는 별도과세. 나대지는 종합 합산 과세한다. 까지. 다 했습니다. 요게 구분. 분리와 별도와 종합 구분 기준이다. 알겠죠? 그죠? 요 말은, 이거 잠깐 보세요. 요게 말하면 이제 공급용 토지다, 영업용 토지, 요거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간단히 구분하면 돼요. 공급용 토지라는 건 아파트 부지다. 그죠? 간단한 예로. 집질 땅. 알겠죠? 우리가 집을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부지 하나 예를 하나 기억하세요. 아파트 부지라든지 염전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공급용 토지다. 그 영업용 토지가 뭐냐? 요거는 운전 학원의 땅 같은 거, 운전 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영업용 토지다 보면 되고.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은 원래 여기 있다. 요래 개정되면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터미널 토지.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 토지 요거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나대지라는 거는 지상 건축물이 없는 땅을 말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지상 건축물이 있답니다.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있으면 이건 나대지 아니죠. 건물이 있으면 나대지 아닌데 요 건물 값이 토지 가액에 비해서 요게 2%에 미달하면은 토지 가액에 비해서 2%에 미달하면 요거는 건물이 없는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 토지 가액에 비해서 건물 가액이 2%에 미달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요런 거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본다. 예, 이제 다 완전 다 끝났습니다. 요게 분리과세 대상, 요거는 별도과세, 요거는 종합이다. 알겠죠? 종합. 그래서 요런 토지가 요런 토지 이런 별도과세 대상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토지 가액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80억이 넘으면은 8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답니다. 종부세. 요런 종합 과세 대상 토지를 5억이 넘는 부분이 있으면 5억 초과분이 있죠. 그죠? 5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답니다. 종부세. 알겠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은 6억 초과분, 별도는 80억 초과분, 종합은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 바로 종부세. 우리가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할 때, 요 종합부동산세 이제 여기 들어가면,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편세율 나오잖아, 그죠?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과세 대상, 요겁니다, 요거, 요거. 과세 대상을 제일 많이 시험에 냈는데, 출제됐죠, 그죠? 근데 과세 대상에 시험 낼 때, 요게 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이걸 막 섞어놔버리죠. 섞어놓고 나서 종부세 과세 대상 인거 아닌거 구분하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토지라도 여기 들어가면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은 여기 들어가면 아니잖아. 분리는 아니니까. 그죠? 여기 들어가면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요건 아니잖아. 그죠? 요거 분리과세는 아닙니다. 그죠? 구분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서도 시험에 나오니까 요게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알겠죠? 요게 종합부동산세.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분리과세 대상, 별도, 종합을 구분해야 된다. 응? 내가 요걸 하나하나 적어 놔놓긴 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죠? 요걸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 농지 목적 임대잖아, 그죠? 공장 상가 아까 요걸 구분한 거고, 요 농지는 도시 지역 어디 있고 밖에 있고, 요건 어디 있고 안에 있다, 그죠? 근데 다 예외가 있다. 여기 개발 제한 구역 있으면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예요.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다, 그죠?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은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 농산이란 땅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요거는 뭐, 기준 면적 초과, 요거는 공익, 요거는 사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종중 소유는 요거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공장은, 시적에 있는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 내에 있어야 되는데,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별도 과세한다. 별도 과세. 그리고 추가되는 게 공급용 토지로 보는 거 이런 땅. 아파트 부지나 염전 같은 거는 분리 과세. 운전해 학원의 땅이나 차고지 영업용 토지로 보는 요거는 별도 과세. 지상 건축물에 있는 나대지는 종합 합산 과세인데 있다 하더라도 건물 가액이 2%에 미달하거나 허가 안 받은 건물은 나대지로 간주한다. 알겠죠? 요게 분리별도 종합이다. 알았죠? 그죠? 분리별도 종합. 그럼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드릴게 보세요. 요거 종부세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예. 예.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이지. 안에. 그렇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일단 큰 분리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 밖에 있어야 되잖아, 일단. 밖에 있으면서 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도시지역이니까. 원칙은 공법상 도시죠. 예. 그, 이따, 자, 보세요. 분리, 별도. 이따 질문 따로 받을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재산세 관련한 요구잖아, 그죠? 예. 그, 여기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이 중에서 이걸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어? 요거, 요거, 요거. 주택하고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다. 요 토지 중에서 요거 별도와 종합만 과세 대상. 알겠죠? 그러니 재산세 중에서 종부세 대상은 딱죠. 이게 주택과 토지다. 요게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 별도와 종합이다. 그죠? 종합. 알겠죠? 요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 요 주택은 방금 얼마라 그랬죠? 6억 초과. 6억을 넘는 분. 별도는 얼마라 그랬죠? 80억 초과분. 종합은 5억 초과분.
이거 좀 메모하셔야 됩니다. 종부세도, 종합부동산세. 원래 전부 개정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 좀 메모를 해놔야 나중에 이따 정오표 드릴 겁니다만은, 요걸 해놓으면 아주 편할 겁니다. 요게 6억 초과, 80초, 5억 초과입니다. 초과인데, 요 중에 방금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거는 80억, 요거는 5억 초과. 알겠죠? 주택은 6억 초과다. 알았죠? 그죠? 여기인데, 여기에서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작년에는 80%인데, 올해부터는 85%입니다. 요게, 아까 우리 재산세는 60%였잖아. 그죠? 70%. 요거는 85%다. 알겠죠? 85%. 요걸 우리가 시가표준액입니다. 여기서는 공시가격이라 표시하고, 여기다가 요걸 우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 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 이렇게. 세율. 그 주택은 얼마냐? 요거는 0.5에서 2.7%. 금년에 이제 우리 세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 이 종부세가 제일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율이 다 바뀌었습니다. 세율 저것도. 우리 지금 교재 나중에 이제 정업해 보고 좀 이래 수정 작업하세요. 그거 좀 고치면 됩니다. 알겠죠? 예, 드릴 거니까. 0.5에서 2.7이고 요거는 별도 있죠. 그죠? 요거는 0.5에서 0.7. 예. 요거는 1에서 3%. 요렇게. 예. 요거 여기 다 바뀌었죠. 그죠? 바뀌고. 이것도 바뀌었고.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재산세에서 주택이 얼마였죠? 0.1에서 0.4였잖아. 그죠? 여기 얼마였죠? 0.2에서 0.4. 요거는 0.2에서 0.5였죠. 그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종부세하고 한 다섯 배 정도 차이 나죠. 그죠? 종부세가 재산세에 비해서는 다섯 배 크잖아. 높잖아. 그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0.2에서 0.4하고 요 보니까 이건 한 두 배 정도. 그죠? 두 배가 좀 넘죠. 그죠? 요거 비교해 보세요. 요것도. 이것도 보니까 한 다섯 배 되잖아. 그죠? 다섯 배. 그렇죠? 이렇게. 요런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이것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에서 요거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 내는 기간이 12월 달입니다. 이거는. 이 기간 동안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요거는 이것도 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마찬가지 무슨 징수죠? 예, 보통 징수. 이거는 거기서 누가 발부할까요? 누가? 그렇지. 요거는 지방세잖아. 그죠? 재산세는 지방세고 요거는 무슨 세죠? 국세죠. 국세는 세무서에서 발부합니다. 알겠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세무서장이 발부한다. 그죠? 세무서에서. 마찬가지. 그러면은 12월 15일까지 세금 안 냈다. 그럼 재산세 갔다. 그죠? 뭐가 부과 된다? 가산금. 몇 프로? 3%. 또 안 냈다. 뭐가 부과 될까요? 중가산금. 얼마? 0.75%. 최대 몇 개월? 60개월. 요거는 국세니까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씩만 부과 된다. 알죠? 100만 원 이상.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요 주택이 있는데,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에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은 종부세에서 요 제외해 주겠답니다. 제외해 주는 거. 첫째, 임대주택. 요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알겠죠? 임대주택은 제외해 준다. 두 번째, 숙소. 기숙사 있죠? 숙소. 숙소 또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등등. 이런, 예, 문화재 주택 같은 거. 뭐, 노인 요양시설 주거용 주택 이런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세 번째는
미분양. 분양을 하다가 분양 모인 거 있죠, 그죠? 요거는 5년간은 과세 안 하겠답니다. 5년간 과세 안 한다. 그리고 별장도 제외한답니다. 별장. 별장은 왜 제외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부자한테 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왜 제외할까요? 별장은 왜 제외할까요? 요거. 아까 우리 왜 별장은 몇 프로 과세했죠? 재산세에서 4% 과세했잖아. 4% 이미 중과세 해버렸잖아. 그래서 이어서 과세 중과세 또 안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4% 과세했은 것만 여기 넣는다 하더라도 최대 몇 프로 할 수 있죠? 2700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 하면은 1세대 1주택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1주택자 있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쪽으로 혜택을 주겠답니다. 집 혜택. 그게 뭐냐면, 첫째, 기초 공제를 3억 해준다. 3억. 기초 공제가 3억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요 보니까 주택의 기본 요 기준가에 6억 초과잖아. 그죠? 6억이 넘는 부분에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 그죠? 이 집이 만 10억짜리라면 그러면 일단은 6억이 넘는 부분 그래서 6억 빼야 되잖아. 그죠? 6억 빼면 4억이죠. 그런데 1주택자라면은 3억 또 빼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 공제를 받는다? 9억. 2주택 이상은 6억. 알겠죠? 1주택자는 9억 공제.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때는 그냥 내가 상식으로 기억할 때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죠? 1주택자는 9억 공제 받는다. 9억이 넘어야 종부세 나온다. 그러면 2주택자 이상 있죠. 집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억까지 공제 받는다. 6억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시겠죠? 법에는 이제 이런 요 말을 요래 표현해놨죠. 주택은 무조건 6억 넘으면 과세한다 하고 나서 1주택자에 한해서 3억을 또 공제해주겠다 요래 표현해요. 요걸 우리가 기준 금액이라 합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문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주택은 얼마, 기준이 얼마다? 6억이다. 알았죠? 별도는 얼마? 80억. 종합은 얼마? 5억. 요걸 기준 금액 잡고 나서 1주택자에 한해서 기초공제를 3억 해주는구나. 알았죠? 예, 요렇게 딱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연령별도 공제를 해줍니다. 예, 1주택자가 나이가 좀 많으면은 60세 이상이자 하면은 10% 공제해 주는 요거는 뭐냐?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세액 공제. 우리 산출의 세금 있잖아요. 납부할 세금에서 10% 공제해 주겠답니다. 또 65세 이상으로서 1주택자 가지고 있으면은 20% 공제해 주고 나이가 70세 이상으로서 1주택자에 한해서는 30%를 공제해 준답니다. 또 세 번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은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20%를 또 세금을 공제해 준답니다. 이것도 세액 공제를 합니다. 알겠죠? 세금을 20% 공제해 준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은 40% 공제해 준답니다. 40%. 알겠죠? 그리고 원래 또 생겨요. 새로 생겼죠. 그죠? 15년 이상이면은 50% 공제 준답니다. 50%. 근데 이걸 중복해 준답니다. 중복. 중복. 무슨 말 알겠죠? 중복 적용한다. 이 우리가 이제 다른 법률하고는 좀 다르죠. 요 특히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요걸 중복해 줍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둘 중에 높은 거 또는 낮은 걸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다 해준답니다. 다 해주면 최고 공제율이 몇 프로? 80%잖아. 그죠? 최대 공제하는 게 80%죠. 근데 최대 한도는 70%. 한도는 70%까지. 알았죠? 70% 최대 한도는 70%다. 그래, 80%는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최대 80%라도 한도는 얼마까지? 70%가 한도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 요게 1세대 1주택자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6억이다 하는 게 있잖아. 그죠? 6억 하는 거. 이 6억은 부부 합산 6억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일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남편이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죠?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우자가 5억짜리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은 남편 명의로 5억짜리 가지고 있고 부인 명의로 5억짜리 집이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부부니까 한 세대니까 합산하면 10억이잖아. 그럼 6억이 넘으니까 과세되죠? 그럼 이거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니 합니까 안 합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 합산 안 합니다. 알겠죠? 이걸 처음에 합산했습니다. 합산해서 3년간 합산해서 과세하다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걸 다시 또 반환해 줬습니다. 그 현재는 전부 합산 안 한다. 알겠죠? 따로따로 합니다. 남편 재산 명의로 따로, 배우자 따로따로. 그럼 남편은 6억 안 되죠? 비과세. 이거 6억 안 되잖아? 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지금 집이 하나 있다. 그죠?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지금 얼마짜리? 10억짜리, 10억. 그 10억짜리면은 이걸 만약에 요걸 그죠?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 되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해버립니다. 공동명의로. 그 공동명의로 하면은 남편 얼마? 5억. 배우자 5억 돼버리잖아.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그 이거는 무조건 따로따로 한다. 알았죠? 따라서 요 6억이라는 거는 개인별 과세다. 이걸 우리가 개인별이네, 개인별. 알겠죠? 그럼 문제에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부부 합산한다 하면 X. 세대별 합산 나와도 뭐다? X. 알겠죠? 개인별, 개인별. 그래, 남편 재산 따로, 배우자 따로, 아들 재산에서만 따로, 딸 따로. 전부 따로따로. 알았죠? 따로따로 한다. 그 모든 명의를 뭐 다 넘기려면 되겠네요. 그죠? 물론 명의를 예를 들어 남편이 만약 이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남편이 만약 30억 있으면은 요거 전부 다 공동으로 해 보면 안 되느냐? 응? 배우자 잘 아들 이렇게 가 그죠? 네 명 나눠 버리면 세금 좀 줄어들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결국 또 무슨 세 내야 되죠? 정유세 내야 되잖아. 그냥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뭐죠? 요거 세금 하나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를 하려 하면 또 정유가 돼야 돼. 정유세 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무슨 내야 되고 지세 내야 되고. 그래, 그 세금도 감안해야 되죠. 그죠? 아무튼 요거는 개인별 합산이다. 그죠? 개인별 합산. 또 마찬가지 법인도 법인별입니다. 본점 따로, 지점 따로, 법인별. 합산 안 합니다. 이거 똑같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제. 이거 상한제계다, 상한제. 아까 우리 재산세도 상한제 있었죠, 그죠? 상한제 있는데, 이거 상한제 이런 설명 드려 보세요. 상한제가 있다, 그죠? 상한제도 기본이 50%입니다. 50%, 이게 기본인데, 재산세도 상한제 50%였죠, 그죠? 50% 기본인데, 50%인데, 알겠죠? 요 50%인데 50% 하면은 요걸 우리가 100분의 150이다. 그죠? 100분의 150. 그런데 이제 2주택 그죠? 2주택. 조정 지역 내
최종 조정 지역 내에 2주택은 요거는 100분의 200입니다. 200. 알겠죠? 3주택 이상 있죠? 소유자. 요거는 100분의 300. 이렇게. 요게 상한제다. 상한제. 그럼 만약에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 냈는데, 금년에 만약에 세금이 많이 올랐더라, 그죠? 350만 원 나왔다. 그럼 상한제 적용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 내면 되죠? 150만 원 내면 되잖아. 150만 원. 그런데 만약에 조정지에게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얼마 내야 되죠? 200만 원 내야 되지. 200만 원. 3주택 이상은 얼마 내야 되고? 300만 원 내야 되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정지의 2주택은 100분의 200, 요래 기억해도 되고, 여러분들, 여기 법에 요래되어 있으니까 요걸 두 배 해야 되고, 두 배. 요거는 몇 배? 세 배 요래 기억해도 되고. 아무튼 법 규정 요래되어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알았죠? 여기까지. 그리고, 자, 이제 요거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하나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죠?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 6억을 초과분이라고, 6억을 빼야 되잖아, 그죠? 6억 빼고, 근데 1주택자는 또 3억 또 빼주죠? 그죠? 근데 만약 2주택자라면은 6억만 뺐다. 뭐 2주택자를 가정할게요. 그러면 기본이 4억 되잖아, 그죠? 6억 초과니까, 응? 여기 몇 프로? 85%. 그죠? 85%. 이게 85%. 얼마 되죠? 3억 4천이죠. 응? 여기에 세율. 알겠죠? 그 세율 6억까지가 여기 얼마냐면은 0.5입니다. 여기 0.5에 들어가니까 3억 4천에 0.5% 들어가면 여기 170만 원 나오죠. 170만 원인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요 10억짜리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요 10억짜리 주택이다, 그죠? 요 10억짜리 주택이라면은, 요 1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나는 세금을, 재산세를 이미 냈죠. 그죠? 7월달 고려 냈잖아요. 그죠? 냈는데, 12월달에, 또 내야 되잖아. 몇 억 초과에 대해서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세? 종합 부동산세 내세요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또 종부세 또 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 중복되죠. 두 번 내잖아. 두 번 내니까 요때 이미 냈던 재산세를 공제해 주겠답니다. 요거 요거 빼 주겠답니다. 중복되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이래 하지 말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재산세 계산을 요거 계산해버리고, 종부세 요거 내면 될 텐데, 우리나라 법은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내야 합니다. 다 냈다가 빼줄게, 이겁니다. 요걸 다 내야 돼, 재산세 일단은. 냈다가 공제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는 거 하고, 이만큼 냈다가 빼주는 거하고 어느 게 세금이 다르죠? 다르지. 이만큼 낼 때가 더 세금 많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냈다가 빼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냈다가 요걸 빼주는데 그럼 종합분은 요래 빠르게 계산해 왔잖아, 그죠? 계산했는데 여기서 17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재산세를 빼줍니다. 거기 바로 요거, 요거, 요거. 그, 요, 얼마냐 계산하라고 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거는 뭘 알아야 되나 이러면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제일 마지막에는 뭘 빼준다? 예, 요거 빼줘. 왜 빼주는지 알겠죠? 그죠? 왜 빼주는지 요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요거, 요거, 요거. 그 종부세 할 때는 항상 제일 끝에 뭐 빼준다? 재산세 빼준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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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았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리 되죠, 그죠? 6억까지는 무슨 세 내는 거죠?
재산세. 요거는 무슨 세 내는 거죠? 종부세 내는 거잖아. 그죠? 요래 내는데 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거다. 그죠? 같다. 같다 이 말이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말 이제 이름만 바꿔놓는 거지. 같은 재산세인데 6억까지는 재산세. 6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재산세. 알겠죠? 요래 만드는 겁니다. 법에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는 20%도 언제 내야 됩니다. 20%. 요게 바로 뭐냐?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된다. 알겠죠? 농어촌 특별세. 요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여기서 시험에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여기서. 이거는 뭐 거의 매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한 문제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 여기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 아까 익혔잖아요. 요거. 과세대상. 요거. 다음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 찾아봐라. 그 낼 때 이거는 그냥 내지만은 이거는 이래 안 냅니다. 별도장은 말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 아니잖아. 그죠?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종합과세 들어잖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분리과세는 아니고 별도와 종합만 종부세 대상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건축물 아니죠? 선박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아니고, 분리과세도 아니죠? 그죠? 이거는 과세 대상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 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요 부분이 요거. 제가 볼 때는 한 열 문제면은 다섯 문제, 여섯 문제가 과세 대상에서 나와요. 그게 한 문제, 한 6, 70% 정도 되겠다. 여섯, 일곱 문제가 이기다. 과세 대상. 이거 낼 거는 별거 없잖아, 뒤로 가면 보면, 그죠? 이거 낼 거는 가면 보면, 뭐, 이런 거니까, 뭐, 크게, 그죠? 뭐, 그거 없잖아. 여기 다거든요, 종부세 내용이. 요거 외에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준용. 알겠죠? 재산세 규정. 같은 거니까, 따라간다.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책을 따로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 지금 고쳐야 될 게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오늘 그 정업회 찾아가지고 보시고 좀 수정 좀 하세요. 알겠죠? 하시고 오늘 강의는 진도 여기까지입니다. 종부세까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일 앞으로 왔으니 총론이죠. 그죠? 조세 총론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